수원시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을 위해 교복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수원시와 삼성전자, 초록우산 어린이 시단은 1 0일 염태영 수원시장과 삼성전자 수원사회봉사단 단장 안재근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기초수급 대상자 가정의 중고등학교 신입생 290명에게 교복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청소년기 예민한 시기에 친구들과 함께 공평한 출발선에서 학교 생활을 시작하고 경제적 문제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랑의 교복 지원 사업의 사업 취지입니다. 이들 기관은 2010년부터 매년 총 92명에게 4억 2,500만 원의 교복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